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3대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만큼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가 깊고 그리고 그만큼 교사로서는 그 아이들의 특징을 잘 알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발전에서 또 연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깊이가 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ost important thing that our students have is the thing it would be spirituality.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3 언니 오빠들까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1학년 누구 또 12학년 언니 오빠 이렇게 하면 모르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